이번 상어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행자가 있네요. 멈췄어요. 네, 저 아주머니, 아이 건너시다 안 되겠어요. 뒷걸음 치시고 나 가는데. 그런데, 쿵쿵쿵쿵. 네, 여기서요. 처음에 나는 멈췄어요. 네, 건널라고 그래서 멈춰. 그냥 가래요. 가래요. 뒷걸음 치다 넘어졌어요. 근데 운전자는 앞을 보기 때문에 못 보셨대요. 못 보고 그냥 가는데 옆에 계시던 그 일행분이 가지마 깡깡깡깡깡 그래서 멈췄어요.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멈췄는데 그런데 그냥 가세요. 안 되겠어요? 예, 그냥 가세요 가세요. 예, 그러더니 넘어졌어요. 가라는 거 보고 난 앞으로 갔는데 뒷걸음 치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저 할머니하고 저하고 과실 몇 대 몇일까요? 일단 보험 접수해드린 모양이에요. 보험 철회해도 괜찮나요?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고요.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불행으로 범칙금 부과한다고 그래요. 보험사는 제 과실이 60%래요. 아니, 저 보행자 넘어질 줄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넘어졌으니 사고 짓고요. 혹시 몰라 대인 접수도 해드렸고요. 할머니가 119 타고 가시는 것까지 끝까지 봤습니다. 할머니가 43년생이시면은 80세이시네요. 우리 나이로. 다치신 것은 안타깝지만 아니 조심하지 않으시고 뒷걸음 치다 혼자 넘어지셨는데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거 억울하고 근데 저한테 60%래요? 우리 보험사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보험사, 야 우리 보험사 저한테 60%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운전대 잡는 사실 하나로 제가 죄인인가요? 경찰이 범칙금 부과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돈 내라는 메시지는 못 받았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보행자가 넘어진 건 내 밖에서 차를 두들겨서 알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안전거리 확보지 않았대요. 완전히 멈추지 않았대요. 그게 잘못이래요. 블박차 보험사는 경찰이 저를 가해자로 보느냐 피해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과실 잡는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따 가해자를 보고 있잖아요. 아직 미정이지만은 블박차 과실 60%라고 합니다. 이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시작.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시네. 완전히 정차하지 못한 거? 교통조사관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신 분이 계시네요. 블박차는 뭘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혹시 뒷걸음 치다 넘어지지 모르니까 제가 내려서 뒤받을게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블박차가 뭘 잘못했는지 여기서 네 가시라고 그랬는데 좀 맞은편 차들이 오니까 안 되겠다. 에이 가세요. 네 그때 가는 거죠. 예. 아니 이때 완전히 멈춘 거 안 멈춘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놈 안전거리예요? 블박차 잘못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관도 잘못 있다. 보험사는 블박차 60%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범칙금 거부하겠다. 통고처분 거부하겠다.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즉결심판 보낼 때 이 블랙박스 꼭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건 보지만은 본인이 가져온 건 나 볼 시간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꼭 이 영상 길지 않잖아요. 뭐 한 십몇 초 되죠. 이거 꼭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사님 죄송합니다. 영상 길이가 한 15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꼭 한 번 좀 봐주세요. 그 얘기를 꼭 하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즉결 심판하면 제가 범칙금 부과받지 않고 무과실 나올 가능성이 많이 클까요? 예, 98%가 잘못 없다. 제가 볼 때는 98%는 100%야 되겠죠. 예. 그러나 또 판사도 또 혹시 거기서 할머니가 계시면은 아 좀 더 저 더 멀리 떨어져 있었어야지 할머니한테 더 멀리 얼만큼 멀리 할머니 저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가까이 가면 안 돼 여기서 서야 돼 여기 서 있었어요 여기 왜 할머니한테 여기까지 왜 갔어 왜 여기까지 갔어 그게 잘못이라는 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었어야지. 그런 판사 만나면 블박차에게도 잘못 있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되죠.
직결 심판 받고 저에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직결 심판 후 저한테 불리한 건 뭘까요? 네, 저거를 판사가 유죄라고 보면은 그러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범칙금 4만 원인데요. 벌금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다시 정식 재판 청구해서 그럼 정식 재판 청구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또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아, 저는요 직결 심판 받으러 법원에 가기도 싫고요. 또 혹시 유죄 선고되는 판사를 만날 가능성도 2% 있잖아요. 좀 부담스러워요. 또 혹시 판사가 기각하면은 그러면 그 기록이 서류가 다시 검찰로 갔다 검사가 무혐의 해줄지 아니면 약식 기소할지 약식 기소되면 약식 명령 내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내가 정식 재판 청구하러 복잡해요. 싫어요. 아이고 저 그냥 저 귀찮은 거 싫어요. 그냥 저 해줄래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운전대 잡은 그 자체가 죄인입니까? 그렇게 본인이 하셨죠? 예, 죄인 되세요. 죄인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하면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직결 심판 청구하면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직결 심판 가시게 되면 판사한테 꼭 이 영상 봐달라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결과 알려주십시오.